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맑디 맑은 바로 정선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지금 몽땅 다 얼었어요. 근데 이 얼음을 깨고 족쇄질로 해가지고 민물고기를 잡아다가 오늘 숯불구이를 해먹을 겁니다. 야 여기 보시면은 싹 다 얼었죠. 근데 저런 열과에 물이 계속 흐르는 부분은 사실 좀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족대질 할 건데 여기가 진짜 엄청 어종들이 풍부하고 많아가지고 오늘 족대질 할 겁니다. 근데 족대질 할 때 또 그냥 하면 섭하잖아요. 바로 안녕하세요 최냥법입니다. 야 우리 상열이 형 너무 오랜만이에요. 연천에서 보다가 여기 이런 데 정선에서 본 건 너무 희귀해요. 이거 희귀 딴 데서 족대질 처음 해봐요. 아 진짜요? 어 진짜로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나오더라고요. 오, 연천하고 또 다른 물고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애니멀 스토리 원장입니다. 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족대신이요. 진짜 끌로 저번에 저기서 했을 때 여러분들 그 큰 돌만 골라서 보통 하시잖아요. 네, 아마 겨울철은 이제 큰 돌이 더 많이 있으니까 큰 돌 쪽으로 공략을 많이 하고 있죠.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늘 그만큼 나올까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그 진짜 싹 다 얼었어요. 오우 여러분들 이거 가다가 푹 빠지거든요. 오 무서워. 우와 야 근데 물 진짜 맑다. 이 정도면 거의 7수. 실제로 여기가 쉬리가 사는 곳이라서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오! 오! 남자들이 빨리 죽는이요. 와, 얼음 별정 되게 이쁘다. 그리고 여기 눈길 밟고 왔는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아, 진짜 맑다. 여기 가까이 오니까 물살이 엄청 센데 겨울에는 애들이 물살 센데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여름에는 갈견이, 피레미, 여울 타는 애들 있죠. 이건 계류니까 강진치는 없겠지만 이런 데 쏘가리라든지 산천어, 송어 이런 애들도 실제로 이런 계류를 이제 여우를 많이 타고 많이 활동하죠. 오, 오 이거 구슬띠기. 예.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돌을 치니까 다슬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다슬기도 금지체장계랑 이제 보호종이 있는데 구슬띠 다슬기라고 띠구슬이었나? 그 다슬기도 여기 우렁이가 챙겼는데 다슬기가 나왔어요. 에, 가라. 자 뭐가 나올까요? 와 오, 미끄럽다. 오우 야야 오 나왔다. 오 둥가리 크다. 오 크다. 오 이쁘다. 저 종개 종류는 이따가 모르는 거는 다 방생해 줄게요. 와, 나 안에도 알아서 해주셔서 편하다. 과연. 우와. 우와. 뱀 나서 뱀. 아니에요. 뱀 같은 종개. 아, 색깔이? 밑꼬리, 새콤 밑꼬리인가? 꼬리가 붉은 색깔이면 좀 약간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뭐가 나올지. 왠지 나올 것 같다. 나와라. 아, 이거 없네. 전 여기다 댈게요, 그냥. 옆에 도망가는 거 있나 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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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퉁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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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가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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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네. 퉁가리는 먹어도 되는 거야? 네. 오, 이거 큰 거예요, 이거는. 작은 거는 방생. 작은 건 방생. 퉁가리, 퉁사리, 막, 자가사리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얘, 퉁가리입니다. 어? 얘 자가사리. 얘는 약간 독이 있어가지고. 어, 색깔이 자가사리 같기도 퉁가리? 하죠. 네. 내 새끼 같아요, 그냥. 방생! 잘 살아! 운이 좋구나. 여러분들, 이거 큰 돌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족대지를 할 때 두 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오! 야! 퉁가리 또 있어? 아 옆에 대길 잘했다. 뭐예요? 노랭이지. 어? 저 한번 봐도 돼요? 네. 안 돼. 자 여러분들
모래무지 나왔습니다. 청소물고기예요. 청소물고기. 바닥에 붙어있는 이끼 같은 거 먹고 살아가고 사이즈는 더 커지거든요. 어, 하나만 될까요? 아니 저 여기다 그냥 대충 댈게요. 와 진짜 얼음 다 깨지네. 근데 한 손으로 하고 있어. 더 신기한 건 이거 한 손으로 하고 있어. 이만한 돌을. 하나 둘 셋. 어우 씨, 어우 실망인데. 어. 흉캐다 흉캐. 진짜 장난 아니죠. 형님도 잘하시는데 여기 애니멀 스토리 사장님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물살 흙탕물 나왔고요. 과연 따라단. 오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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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어. 아 저 껍질인 줄 알았어요. 새끼 색깔 보고. 아 그랬죠. 독방상 개구리인데. 아이고 미안해. 가라. 얘는 부장님 거라든가. 과연? 어이 까지네. 오 왜 페트병 나왔어? 여기 뭐 안 들어 있나요? 아 누가 어항 만들었었네. 아 들어있네. 어 미끄럼 들어 있어요? 오 크다 크다. 커요. 자 또 새로운 어종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뭐죠? 바로 놔줄게요. 얘도 놔줄게요. 뭔지 모르겠어요. 오 그럼 동생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 이게 흙이 열로 많이 나오는데 느낌이 좋은데? 우와 3마리 4마리 풍사리 퉁가리가 지금 4마리 나왔는데 다 작아요. 그래서 다 방생해 줄게요. 어우 다슬기 진짜 기가 막히네. 봐라 어 잠깐만요. 오야야 와 흙탕물 엄청 일어난다. 느낌 좋다. 하나 둘 셋. 아 우와 알려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돌상어라는 보호종인데요. 얘가 더 크거든요. 근데 머리 특징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처럼 안 된다 이게. 됐다. 네 될게요. 와 이거 진짜 크다 돌멩이. 제니 형님 몸집에 한 3배 되는 돌인데. 오! 막 나와! 오! 다슬기도 막 나와요! 들어올게요! 하나, 둘, 셋! 아! 와! 잠깐만요! 저기 올려서 보시죠! 오! 이거 뭐야? 꺽지예요?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얘가 천연기념물인데 얼음치거든요. 얘 보통 한탄강에서 많이 사는데, 오늘 보호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얘네 방생해 줄게요. 여기 얼음치 여기도 있어요. 어, 아. 자 그리고 돌고기가 나왔습니다. 돌 밑에서 이제 이끼 종류를 많이 먹고 많이 숨어 있는 종류인데 돌고기가 진짜 큰 게 나왔어요. 이거 종개 아니에요? 이거는 참종개 같다. 참종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종정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아, 야 나와. 여기 실이 되게 큰 거예요. 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거 그 물살 센 데서는. 우와. 오 실이 되게 이쁘다. 엄청 크지. 약간 얼음치랑 꼬리 수준을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들 생각하세요. 보호종인 줄 알더라고 실이를. 여러분들 실이는 보호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 들어가 있어. 아 예전에. 아 진짜요? 그때 보호종이어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잡으면 안 됐는데. 아 보호종 해제된 거예요? 아 자막으로는 여러분들 정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 맛이 없다네요. 아이고 실수. 자 한번 봅시다. 와 돌 이것도 진짜 크다. 뭐 있나요? 우와 뭐야? 뭐예요? 뭐야? 엄청 많네. 어, 돌상어다. 어 돌상어 큰 거 나왔다. 자 지금 퉁가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고 얘네 야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얕은 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찍으신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잠자리 수채입니다. 이제 부채장수 잠자리 수채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수채가. 아하 잘 가라. 얼음 엄청 크다. 오, 야, 야.
와, 기가 막히다. 어, 돌상어 나왔다. 아유, 얘네 다 방생하실 거죠? 응. 돌상어. 어, 돌상어. 아, 이거 대망 터지겠다. 이걸 드신다고요? 근데 이거 벤장어 나올 거 같지 않아요? 벤장어? 이건 대박이겠다. 사람 한 3배만한 돌.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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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여기 엄청 많아요. 여기. 야, 다시리야, 다시리. 어, 그래도, 어, 나와서 기쁘다. 영양가가 없잖아. 어, 통살이 하나 있네. 오, 드디어 꼭지 나왔네. 이야. 꼭지는 금지차장 없죠? 어, 없는데. 어, 아, 너무 작아. 그다음 15cm 돼야지. 어? 돼야지. 어? 제가 여기 다 방생해야겠네. 국방산. 아이고, 얘도 방생. 돌상어야, 너도 빨리 가라. 오, 얘 무늬가 엄청 진하다. 가라. 오, 여기 제촌 나왔네. 아, 여기도 제촌이 있구나. 민물 제촌. 와, 여러분들 지금 잠깐 했는데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기 다른 분들도 깃돼지라고 나왔네. 이거 설마 콧물인가? 어우, 먹으면 맛있겠다. 아, 하나 먹어야지. 뭐야? 꺽지 아니에요? 오, 우와, 진짜 많다. 커요, 심지어. 와, 여기 진짜 요거만 나오는데요? 지영군이 왔습니다, 여러분. 꺽지 장인. 아우, 이거 크다, 엄청 크다. 뭐야? 돌고기. 와, 엄청 커요. 아, 시리다. 시리다 방생. 이놈의 시리요? 잘 가라. 고마워. 잡았어요. 던지는 거 보니까 시리에요. 방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방생을 많이 했는데도 엄청 나옵니다, 진짜. 항상 밝기 전에는 확인 작업. 와, 구경하다. 막 나와요? 과연? 와,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돌고래 같아, 돌고래. 이거 진짜 제일 크다, 이거. 역대급입니다. 이것도 큰데. 야, 빵봐. 이거 담을게요, 큰 거만. 큰 거만 담으면 되죠. 오, 여름 조심.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오, 진짜 움직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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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진짜 움직이네. 저희 가시죠. 오, 예, 예. 아, 깨졌어. 제가 내리니까 가네요. 아, 이거 진짜 타고 한번 저기 내려갈라 했는데. 이거 결정 너무 이쁘다. 여러분, 드디어 겨울이 왔군요. 오늘 실감 나네요. 이제 발꼬락 다 얼고 뭐 다 했지만 기분은 좋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근데 또 왠지 되게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돌이거든요. 아, 춥다. 지금 저희가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돌 안 한 것도 많아요. 진짜 많은데 어쨌든 많이, 최대한 많이 해봤습니다. 자, 부을게요 그냥. 그래서 와, 진짜 맛있다. 네, 다슬긴 다 놔줄게요, 여러분. 와, 진짜 오늘 대박 터졌네. 야, 진짜 오늘 진짜 맑은 곳에서 진짜 기쁘게 재밌게 뜻을 했는데 아마 끓여서 먹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편하게 탕이고 아랫부분은 아니야. 오늘 쉬는 날이네. 아, 됐다. 딱 됐네요. 오. 와, 진짜 이거 처음이다, 이렇게 끓여 먹는 거.
와, 다 끓였습니다, 여러분. 잘 익었나요? 잘 익었어요. 저는 국물 먹어보고 싶어요, 국물. 와. 와. 아. 아. 국물 진짜 맛있어. 어, 김치 먹고 싶었어요. 나도. 진짜 맛있다. 꽃맛 빨간네. 와. 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숯불구이도 나왔습니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입에 넣어서 먹으면 되죠. 아, 맛있다. 이거 콧물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향을 먹어도 맛있고, 해로 먹어도 맛있고.